그때 그 시절 학교 끝나면 집으로 달려가 가방만 벗어던진 채 TV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던 우리. 그때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야 이놈아 눈 나빠져. 뒤에 가서 봐. 알았어. TV 뒤에 가서 봐. TV 가까이서 보면 눈 나빠진다. 어린 시절 어른들한테 한 번쯤은 꼭 들어봤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계약 때문에 장시간 모니터를 보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많아져 전자기기와 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TV를 가까이서 보면 눈이 나빠지는 걸까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TV를 가까이서 본다고 눈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너무 큰 거리를 보다 보면 눈이 약간 수정체가 조절이 돼서 일시적으로 먼 게 덜 보이는 그런 근시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영구적으로 나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TV를 앞에서 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 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TV 가까이서 볼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너 멀리서 봐라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안과에 가서 아이의 눈 상태가 어떤지 안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전문가들은 TV 시청거리보다는 TV에서 나오는 불빛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밝은 빛, 특히 이제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를 저하시키고 잠을 달아나게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블루라이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에서 짧은 파장과 강한 에너지를 가진 파란색 계열의 빛을 뜻합니다. 눈부심이 있어 시각적으로 피로도가 높고 수면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영화를 볼 때는 거실에 있는 불을 대부분 끄고 보는데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형광불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TV를 볼 때에는 가급적 환한 환경에서 보셔야 되고요. 2시간 정도 본 후에는 30분 정도는 쉬는 것이 눈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기술이 발전하면서 TV가 눈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 떨림과 화질이 나아진 건 물론이고 백라이트가 없는 OLED 기술이 개발되면서 빛 사용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밝음과 어둠의 대비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빛을 많이 쓰지 않고도 높은 화질과 선명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We can see LCD emits 3.49 times more blue light. 빛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블루라이트 방출량도 감소했죠. 한 글로벌 기술 평가 기관은 OLED를 눈 편한 디스플레이로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TV를 보면 눈 나빠진다는 건 이제 옛말. 멀리서 TV를 보라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이제 피할 수 있겠지만 뭐든 과유불급인 거 아시죠? 너무 오래 TV를 시청하는 건 지양해주세요.